안녕하십니까. 양대영 TV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7일 일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무지막지하게 불의한 삶의 현장에서 부대끼면서 살아오신 여러분들이 노고에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에서 발행하고 있는 인터넷신문 뉴스라인 제주 양대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성공 여부는 노동 및 규제 개혁에 달려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출범했습니다. 새로운 얼굴은 없지만 면면을 보면 원칙과 개혁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한가운데에서 더 추락하느냐 비상을 위한 준비를 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외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가 더 이상 한국 수출에 버팀목이 되지 못하고 미국은 수출보다는 자국 내에 투자하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수출 진흥이 곧 민생이라며 기업인 여러분이 더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규제 혁파 등 수출 지원 의지를 밝힌 뒤 세계 수출 6대 강국에서 5대 강국으로의 도약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자신감과 과감한 지원 의사를 내비치고 있지만 기업들은 움츠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5%가 내년 투자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거나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투자 계획이 미정인 기업의 비중은 지난해 조사 때보다 12%포인트가 늘었습니다. 기업인들은 내년도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고 대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연속 하향 조정해 2.1%까지 낮췄습니다. 대신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6%로 더 높였습니다. 지난 1기 경제팀은 감세와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생긴 세수 감소를 증세나 부채 증가 없이 재정 건전성 강화라는 목표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력 소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 및 규제 개혁에서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의 급락을 막으려 과도하게 부동산 규제를 풀고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바람에 부채의 급증과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있었습니다. 2기 경제팀은 이 같은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누누이 말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 하나만 완벽히 완수해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다면서 노동기득권의 저항과 과감히 맞서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조원진 당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도 단기적인 경기 부양의 유혹을 뿌리친 점은 높이 살만하다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전반적인 생산성을 높여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누누이 말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 하나만 완벽히 완수해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무지막지하게 불의한 자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실 여러분들이 노고에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대영 TV의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라인 제주 양대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